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워진 겨울을 맞이해서 제가 야금야금 구매해두었던 제품들로 겨울 패션하울을 준비했어요. 따뜻하면서 예쁘게 꾸안꾸, 요즘 유행하는 꾸안꾸 스타일로 입을 수 있는 패딩이나 아우터들, 그리고 데일리에 코디하기 좋은 예쁜 코디 아이템들을 다양하게 구매해봤거든요. 그럼 얼른 예쁜 옷들 보러 가실까요? 오늘 착장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요거는 룩앤민 제품이고 베레모예요. 약간의 스웨이드 재질의 블랙 베레모인데, 뒤로 이렇게 쓰면은 약간의 귀여운 느낌이 나고, 앞으로 쓰면은 요렇게 약간의 분위기 있어 보이는 그런 베레모예요. 소재가 되게 부들부들해서 가을 겨울에 이렇게 귀엽게 코디 아이템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구매해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집에 있던 원래 목티인데요. 요렇게 오늘 요거 후드티? 맨투맨에다가 이렇게 걸쳐주면 귀여울 것 같아서 한번 요렇게 코디해봤어요. 요 맨투맨은 소녀레시피에서 구매했던 제품인 것 같아요. 기모가 없는 제품이 하지만 안에 이너를 착용하고 안에 목티를 같이 입어주면서 코디해주면 따뜻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되게 핏이 예쁜 그런 맨투맨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잘 입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짜잔!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완전 진짜 오렌지, 저처럼 오렌지 덕후분들이 어머, 컬러 너무 예뻐 하실 만한 그런 니트 겸 가디건인데요. 요거는 하와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카라가 된 포인트인 제품이고, 이렇게 단추가 약간 브라운이면서 약간 되게 고급스러운 단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디건 겸 니트잖아요. 그래서인지 소재가 되게 좋아요. 약간 가격대가 있긴 했지만 소재가 좋고 핏이 너무 예뻐서 막 모델분이 입으신 거 보고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거 그냥 보이프렌드 찐? 약간 1차진에 롤업해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특히 저처럼 이렇게 오렌지 덕후분들이 좋아할 만한 예쁜 컬러예요. 요거 입으면 얼굴이 진짜 이 회색 입었을 때보다 오렌지 컬러 이 니트를 얼굴에 댔을 때 훨씬 화사해 보여요. 겨울이라고 칙칙하게 블랙만 입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좀 화사하면서 데일리에 활용하기 좋은 니트 찾으신 분들은 요거 추천해 드릴게요. 요게 봄, 가을에는 가디건으로 활용해도 좋고, 요거 겨울에는 이너로 입어도 따뜻한 제품이니까 여기에 얇은 안에 목티 입고 착용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티 있잖아요. 레이어드 하면서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구매해 봤어요. 그리고 같은 하와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이 또 있는데요. 짜잔! 요 청바지인데 요게 하와 메이드로 다양한 자체 제작 바지들이 많이 판매하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스키니진들 종류가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답답한 스키니진보다는 요렇게 1차핏 이런 보이핏 진을 선호하거든요. 편하기도 하고 요즘 보이핏이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도 입기 좋게 약간 1차랑 보이핏의 중간으로 나온 그런 형태예요, 바지가. 요게 그냥 입었을 때 컬러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겨울에 입기는 조금 얇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겨울 다, 사계절 다 입기 좋은 재질이더라고요. 되게 은근히 토톰하기보다는 뭔가 탄탄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막 한파에 너무 추울 것 같다 하면은 안에 기모 레깅스 입고 입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요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롤업하면 엄청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착한 구두에서 구매한 약간 싹쓸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구매했었거든요, 워커. 요런 거랑 같이 코디해주면 진짜 예쁜 제품이에요. 요것도 착한 구두가 가격이 되게 착하잖아요. 이렇게 데일리 코디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좋은 요 워커랑 같이 신어주면 되게 좋아요. 요게 19,500원인가?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했거든요. 요 모자랑 같은 스웨이드 재질 느낌인데, 앵글 삭스부츠가 이렇게 코디하기 저렴하게 나와서 약간 밑창이 조금 잘 닳긴 하지만, 요
요즘 진짜 데일리에 진짜 막 신고 다녀요. 진짜 그 정도로 너무 편하고 이게 은근히 나 발볼이 넓은데 사이즈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정 사이즈 그냥 시켰어요. 제가 2박 3일 쉬는데 은근히 이렇게 발볼이 살짝 넓게 나와가지고 저처럼 발볼 넓으신 분들도 되게 편하게 오랫동안 장시간 걸어도 아프지 않더라고요. 저는 평발이고 발볼이 넓어서 딱 맞는 신발 착용하면은 굿즈 같은 거 신을 때 되게 발이나 발가락이 엄청 아팠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짜 안 아프고 굉장히 편하고 뛰어다닐 정도로 너무 편하고 따뜻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블랙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코디하기 좋고. 그렇게 이렇게 먼지가 앉는 거는 테이프로 톡톡톡톡 이렇게 떼주시면 되니까 진짜 겨울 한철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이에요. 요거는.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요거는 브랜디라는 어플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브랜디에 입점되어 있는 바잉몰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요거의 이름은 원터데이 뽀글이 양털 항공 점퍼인데요. 요 제품을 산 이유는 약간 카키 컬러인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양털로 있는데 요거를 양면으로 뒤집어서도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요즘 양털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요 제품도 되게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해봤어요. 그리고 진짜 양털이 되게 톰톰하면서 부드럽게 약간 있는데요. 막 저는 34,900원에 무료 배송이잖아요, 브랜디는. 이게 가격이 좋게 가성비 있게 구매했어요. 요런 항공 점퍼는 하나쯤 있으시면은 막 대충 집 앞에다 갖거나 아니면은 가볍게 데일리에 코디할 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구매해봤는데요. 진짜 요거는 다양하게 그냥 툭툭 걸치고 다니기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서 요즘 자주 손이 가요. 없고 이게 은근히 품이 커요. 품이 크다고 해야 되나? 사이즈가 원사이즈이긴 한데 안에 이너도 껴입기가 되게 좋고 약간 양털 쪽으로 입으면 약간 귀여운 느낌을 줄수 있고 아마 카키 쪽으로 있으면 좀 분위기 있으면서 약간 다양하게 코디하기 좋아가지고 가성비도 있으면서 보이세요? 여기 팔 부분에 이렇게 지퍼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카드나 그런 거 보관하거나 그리고 보시면 여기 똑딱이로 되어 있는 주머니도 있어요. 이런 단추가 없으면은 잘 떨어지기 쉽잖아요. 손에 넣었다가 똑딱이까지 있고 진짜 가성비 좋게 잘 나온 그런 항공 점퍼인 것 같아요. 요것도 되게 자주자주 손이 가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구매한 제품은 요거는 룩앤민 제품이에요. 방금 보여드린 야상의 코디에도 예쁘고 보시면 이게 크롭이라서 좀더 다리가 길어 보여요. 스키니진에 워커 신고 이렇게 입거나 아니면은 패딩 점퍼 같은 거 입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안에 레깅스만 입고 운동 갈때 특히나 요 크롭 위에 걸쳐주고 나가면은 운동하는 데 가가지고 위에 것만 벗고 운동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운동복 코디하거나 아니면 데일리에 가까운 곳 나갈 때 레깅스랑 코디하기 너무 예쁜 아이템이에요. 아무래도 저는 지금 카키에도 꽂힌 것 같아요. 일자로 떨어지면은 뭔가 바람에 휘휘 배꼽이 막 보이고 그럴 텐데 밑에 보시면 요렇게 줄로 약간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 품을. 그래가지고 요것도 조절해가면서 너무 펄럭펄럭거리지 않게 입을 수 있고 뭔가 핏대어 보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조여주면서 입어주고 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이 그렇게 기모가 두꺼운 편은 아니에요. 요 줄가랑 복티도 자주 입게 되는데 그 룩앤민에서 이렇게 예쁜 약간 카키, 또 카키 나왔네. 와인이랑 카키가 섞인 줄가랑 복티인데요. 요것도 되게 컬러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구매해봤어요. 저처럼 목티 매니아이신 분들도 와 되게 약간 유니크하면서 흔하지 않은 색깔 조합이라서 요런 블랙 화이트는 되게 기존에 많이 있잖아요. 면에 되게 민감한데 약간 면이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워가지고 피부에 닿았을 때 촉감이 되게 좋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구매했다고 생각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카키 야상 입어줘도 귀여울 것 같고 다양하게 이거는 이너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매해봤어요. 밍크퍼 트렌치코트인데요. 요거는 베이지 컬러예요. 요것도 룩앤민 제품인데요. 요거에 썰이 있어요.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게 블랙 컬러도 있는데 블랙 살까 아니면은 베이지 살까 엄청 고민했어요. 제가 약간 옷을 깨끗하게 입지 못하는 사람인데 약간 겨울에는 막 눈도 오고 약간 포근포근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요런 베이지 컬러가 얼굴이 되게 화사해 보이고 고급스럽게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기존에 완전 블랙 많이 좋아해서 블랙 아우터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번엔 도전하자 하고 요즘 베이지에 꽂혀가지고 베이지 컬러를 구매했어요. 요거의 특이한 점은 목 부분. 오, 되게 부들부들한 밍크 털로 되어 있어요. 오, 약간 털님이 살짝 있는데 요거는 드라이 클리닝 하면은 없어질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요게 되게 따뜻하면서 약간 후기를 봤어요. 외국 지역에 어떤 분이 놀러 가셨는데 거기도 굉장히 추운 겨울 나라 그런 데였대요. 이거 입고 갔더니 기존에 입던 패딩보다 훨씬 따뜻하고 되게 사진빨도 되게 잘 받는 그런 밍크랑 트렌치가 섞인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재질이 보시면 요건 트렌치 코트잖아요, 겉면은. 그래서 약간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구김이 많이 가는 편이긴 하지만 요 정도는 다림질 하거나 드라이클리닝 맡기면 되니까. 안쪽에도 이렇게 밍크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입었을 때 굉장히 부들부들한 제품인데요. 다만 약간 블랙 폴라티 이 같은 거 입었을 때 약간 아우터 벗었을 때 털이 붙어서 약간 안에 이너 같은 경우는 소재를 잘 선택하셔서 입어야 돼요. 근데 이게 옷이 너무 예쁘고 약간 중요한 날 들어갈 때 있잖아. 사진 많이 찍을 때는 아, 안에 거는 예쁜 옷들이 많은데 밖에 아우터들은 많이 예쁜 옷들이 없는데 이 아우터가 약간 좀더 포인트가 되는 그런 아우터인 것 같아요. 행사, 결혼식 같은 데도 이거 입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뻐 보이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안에는 긴 원피스 같은 거 있잖아요. 탁 붙는 원피스를 입어주거나 다양하게 청바지 코디해줘도 좋은 아이템이에요. 키가 162인데 조금 길이감이 좀긴 편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런 삭스 힐 워커 한 6cm거든요, 요게. 일단 높은 워커 힐을 같이 착용해주시고 입으면은 질질 끌리지 않는 정도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도 퍼 제품인데요. 요것도 약간 믹스된 퍼 제품이에요. 요거는 난닝구라는 쇼핑몰의 루엠프 페이크 퍼 데님 자켓. 여기 난닝구도 약간 힙하면서 데일리에 코디하기 예쁜 약간 유니크한 스타일이 많더라고요. 요것도 퍼랑 약간 청자켓의 만남입니다. 봄가을에도 입기 좋게 퍼를 뗐다 꼈다 할수 있어요. 여기 단추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따뜻한 날씨 때는 이 펄을 제거해 주시고 입어도 되고, 겨울에는 이렇게 도톰한 펄을 다시 장착한 다음에 입으시면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한번 구매했는데 요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다만 이게 길이감이 조금 짧게 나왔어요. 엉덩이 약간 보이시는 것을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짧은 거 이외에는 되게 따뜻하고 다양하게 코디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것도 컬러감이 그리고 되게 고급져요. 고급져. 그리고 이것도 흔하지 않은 스타일이라서 한번 구매해봤어요. 저는 약간 너무 흔한 제품보다 약간 이렇게 믹스돼가지고 조금 유니크한 제품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있잖아요. 막 카페 같은 데갈때 안에 약간 얇은 이너를 입어주고 레깅스만 입어준 다음에 요거만 툭 걸쳐도 약간 꾸안꾸 스타일로 입었을 때요 분위기가 확 바뀌는 그런 아우터예요. 그래서 요것도 되게 잘 구매했다고 생각해요. 안에도 부들부들한 그레이 컬러의 요런 퍼예요. 팔 부분이 굉장히 두꺼워서 약간 센 언니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보들보들하고 살짝 털 날림이 있어요. 아까 베이지와 느낌이 다르게 요건 좀더 시크한 느낌을 줄수 있는 제품이에요. 아, 페이크. 요 페이크 주머니요. 주머니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같은 난닝구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이너 제품은 거의 폴라티를 많이 구매했는데 목이 시리면 감기도 많이 걸리잖아요. 요거는 배미즈 소매 진주 폴라티. 요거는 소매에 진주가 이렇게 있는 아이템이에요. 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목을 답답해 주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루즈한 느낌? 너무 꽉 조이는 느낌이 아니라서 되게 목 부분도 되게 고급스럽고 컬러가 너무 약간 뭐 아이보리인데 약간 레몬빛이 살짝 도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처럼 웜톤이신 분들에게 약간 형광등 켜주는 그런 목폴라인데 따뜻한 곳에서 아우터를 벗었을 때 아, 그냥 목티인데 했는데 손을 살짝 들어줬을 때 이렇게 진주 포인트가 되면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구매해봤는데요. 다만 요거 세탁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거 띄어질 수도 있거든요. 요 포인트 때문에 구매한 건데 이거
헤어지면 안 돼요. 손빨래를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너무 포인트가 되면서 컬러감이 예쁘게 빠졌어요. 이 진주 목티 입고 비지 컬러의 코트를 같이 입어준 다음에 이 진주 포인트를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진주 이 링귀걸이를 같이 해주면 굉장히 예쁜 그런 패션 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에 약간 사랑스러우면서 데이트 룩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아무래도 숏 패딩이 되게 유행하잖아요. 근데 추운데 다리는 시렵잖아요. 근데 롱 패딩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가벼우면서 약간 자켓 느낌이 나면서 패딩 느낌이 결합되어 있는 또 믹스된 제품을 한번 구매해봤는데요. 요거는 아키 클래식의 시티 LUX 롱패딩 점퍼입니다. 이건 남녀 공용 제품인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자체가 다 약간 소재가 되게 믹스된 제품들이 많았잖아요. 겨울에 약간 패딩 목까지 올라오는 거 입었을 때 약간 목 부분이 찰 때 있잖아요. 이 제품에는 여기 목 부분에 퍼 원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목 부분이 따뜻하면서 되게 부드럽게 목도리 안 해도 될 정도로 원단이 덧대 있어가지고 굉장히 따뜻하게 입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근래에 바람 엄청 분 날 있잖아요. 엄청 춥고 그때 요거를 입어줬는데 목 부분도 따뜻하면서 여기 겉에 소재가 약간 바람을 막아주는 소재래요. 그리고 안감도 보시면은 약간 발열을 오랫동안 보존시켜줄 수 있는 원단이 들어있대요. 이번에 바람 불고 엄청 추웠을 때 그냥 안에 그냥 추리닝 입고 요거 하나만 입었는데도 굉장히 따뜻한 거예요. 손까지 이렇게 덮어주는 원단까지 덧대져 있어가지고 바람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갈 틈을 안 주는 진짜 한파용 그런 패딩인 것 같아요. 구스털이 80%랑 나머지는 깃털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롱패딩이면 엄청 무겁다고 생각하실 텐데 되게 가볍고 어떻게 보면 패딩인데 약간 자켓 느낌? ST로 빠진 느낌이에요. 약간 스포츠웨어 느낌이 아니라 롱자켓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서 약간 격식 맞출 때도 이거를 아우터로도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한파 준비하면서 되게 퀄리티가 좋고 가격대가 괜찮게 나온 그런 롱패딩 찾으신 분들 약간 자켓 느낌의 트렌디한 롱패딩을 찾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따뜻해서 저의 요즘 교복인 그런 롱패딩입니다. 이거는 그 프로듀스에서 나오셨던 이세진님이 제품인지 확신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브랜드 제품을 입으셨는데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색감 자체가 베이지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딱 겨울에 입으면 굉장히 사랑스럽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구매해본 제품인데요. 이거는 바스틱이라는 브랜드의 세미 오버 푸퍼 숏패딩이래요. 숏패딩인데 이 사이즈가 M부터 나오거든요. 이렇게 크게 나와서 저한테는 숏패딩이 아니에요. 엉덩이까지 가려주는 그런 좀 박시한 패딩이에요. 근데 이렇게 약간 나는 박시한 패딩 스타일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따뜻하면서 귀엽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저처럼 어깨가 조금 좁으시거나 팔이 짧으신 분들은 이게 조금 길 수도 있어요. 저한테는 조금 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귀엽게 아방한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는 그런 패딩이에요. 그래도 가볍게 착용할 수 있고 안에 이걸 박시하게 나왔기 때문에 레이어드하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해본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목까지 올라오는 위 모자가 없는 그런 약간 집업 형태의 그런 패딩이에요. 색감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는 요즘 이런 베이지에 너무 꽂혀가지고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웰로운 충전재긴 하지만 그것도 따뜻하고 가볍게 툭툭 걸치고 나가기 좋은 제품이에요. 다만 저처럼 팔이 짧으신 분들은 조금 올려서 입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 겨울에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다양한 아우터들과 그리고 데일리에 코디하기 좋은 꾸안꾸 스타일의 코디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진짜 따뜻하면서 예쁘고 유니크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을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요즘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겨울옷 구매하실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엔 더욱더 매력적인 뷰티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오늘 뭔가 파리바게뜨 같지 않나요? 파리바게뜨!